한 가지만 양보하신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게 뭔가? 좌의정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하면 내 대감과 손을 잡고 전할 역사의 기념을 성군의 자리에 올리고 대감을 망고에 다시 없는 중신으로 남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리도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전하가 용상에 앉으시기까지 내 하루도 피를 묻히지 않는 날이 없었네. 피바람을 몰고 다니는 간신, 사람 탈에 쓴 짐승보다 못한 야차, 더러운 짓도 서슴치 않는 사냥개, 치욕적인 벼로가 내려갈수록 난 오히려 떳떳했네. 전하를 위해서라면 내 어떤 치욕도 어떤 고통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게 이 신치수의 중심이니까. 근데 자네는 어찌했나? 내가 그 피바람 속에 서 있을 때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고고하고 깨끗하게 부원군 뒤에 숨어 있었지. 더군다나 부원군이 나를 전하께 참수하듯조차 자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치욕도 감내하지 못하는 비겁한 입에서 나를 망고의 충신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소리가 나오니 내가 어찌 안 웃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대감은 전하 몰래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 사리사욕을 채우고 쉴 새 없이 권세를 탐하시는 겁니까? 그게 전하를 위해 희생과 치욕을 감수한 충신이 할 짓입니까? 대감께 충이란 충성을 다 바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갉아먹는 구더기처럼 산다는 뜻인 모양이지요. 먼지와 욕심은 쌓일수록 더럽고 악취가 난다 했습니다. 아무리 비단 옷을 떨쳐 입고 온갖 재물로 호화롭게 방을 꾸민다 해도 그 악취는 감출 수 없는 법이지요. 전하께 충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더러운 탐욕으로 전하의 지세를 욕되게 만들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십시오. 한때 뜻을 같이 했던 예정으로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있지. 아주 많지. 이것저것. 그리 좋은 일은 아닌 듯합니다. 그리 보이느냐? 그럼 잘못 보았다. 내 이제야 눈이 환해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져 날아갈 듯 좋구나. 진작 이리 했어야 했는데. 개원들에게서 답시는 오느냐? 그건 어찌 모르십니까? 너무 잠깐 내게도 미련이 남았음을 깨달았다. 하면? 개원들에게 소식을 전해라. 이제 다시 개회를 열 때가 되었다고. 꼬박 이래만입니다. 이리 밝은 용안을 배우는 것이. 이제 탕약 다리는 고생은 하지 마시오. 신첩 고생이라 생각한 적 없습니다. 앞으로 열흘은 더 올릴 것이니 마다하지 마십시오. 전하, 며칠 더 쉬셨다가 편전에 나가시면 어떨는지요? 걱정 마시오. 살살 하겠소. 전하, 실은 청이 하나 있사옵니다. 청? 전하를 낳아주신 공순 왕후마마의 기일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기신제에 맞춰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내수미가 떨어졌다 하옵니다. 송구하오나 구율미를 마련할 방도를 찾아주십시오. 알겠소. 백성들에게 나눠줄 구율미 구하는 일인데 뭐가 문제겠소?
전하, 송구하오나 구유미를 구할 방도를 찾으라는 명은 받들기 어렵습니다. 어렵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본디 귀신제에 베푼 구유미는 내 수사의 재정으로 충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해마다 호조의 재정을 끌어다 썼지만은 올해는 법궁을 짓는 일에도 재물이 많이 될 것이니 그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법궁을 짓는 것을 미루고 구유미부터 베풀면 되지 않소? 전하의 효심과 백성을 아끼는 마음을 천신이 어찌 모르겠사옵니까? 허나 지난 별난에 황폐해진 종묘사직과 군왕의 위엄을 세우는 일 또한 시급한 일이옵니다. 더는 미룰 수가 없사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방도가 없다, 그 말이오? 소신에게는 전하를 정성껏 섬기는 일과 백성을 섬기는 일이 다르지 않사옵니다. 그저 일에 선후가 있을 뿐이니 지금은 전하를 섬기는 일이 먼저라 사료되옵니다. 정 구유미를 베푸시겠다면은 호조에 명을 하시어 세전을 늘리는 방도뿐일 것입니다. 내 생각해 볼 것이니 물러가시오. 백성들은 배를 고른다는데 궁부터 짓겠다니 저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퇴! 내 수사는 물론 궁궐에서 걷어들이는 재물의 상당수는 좌의정이 주관하고 있다. 전하께 법궁을 지어바친다는 좋은 핑계까지 있으니 아마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게다.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호판 이한종을 들라 명거라.